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구 박사의 BPS 매니저 실행하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부터 뭘 했는지 당구 교재 선택하고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이 내용은 당구 박사의 유료 앱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에도 있습니다. 무료 앱에도 내용이 있긴 있는데 무료 앱에서는 조금 일일이 찾아서 해야 되고, 300점 만들기라는 주제로 별도로 이렇게 정렬을 해 놓은 것은 유료 앱인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에 있습니다. 300점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뭐, 유료에 구매하셔서, 당구장에 가서 연습하셔도 좋고, 당구박사를 찾아오셔도 좋고요. 자, 지난 시간에, 끌어치기, 스탑샷, 그리고 끌어치기의 계산법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300점이 되기 위해서는 원쿠션을 잘 쳐야 됩니다. 원쿠션. 원쿠션의 정확도가 높아야 300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쿠션을 잘 치기 위한 계산법을 먼저 간단한 계산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좀더 어려운 원쿠션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볼 시스템이라는 계산법을 아셔야 되는데, 잘 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암기 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이라는 게 계산법인데 계산법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도 하고 해야 되고 당구를 취미로서 즐기는데 그런 뭐 그렇게 많은 계산법을 외우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쉽지 않죠.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외우지 않으면서도 잘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암기 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잘칠 수는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당구 박사의 당구 레슨의 특징은 계산법을 많이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산법이라는 것은 숫자를 이용한 계산법을 많이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원리, 특히 도형을 이용한 계산법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도형을 이용한 계산법만 조금 익히면 숫자를 외우지 않고도 정확도가 높은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쿠션 계산법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의 위치가 빨간 공의 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 공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득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당구를 칠때 특히 정확한 득점을 위해서 계산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도형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도형.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이쪽에 정사각형 하나, 이쪽에 정사각형 두 개. 왼쪽 정사각형, 오른쪽 정사각형.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전을 주지 않고 정사각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면 회전이 없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되겠죠. 이 원리, 이런 이치를 이용해서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빨간 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이렇게 보내놓으면 회전이 없이 쳤다고 했을 때두 번째 빨간 공에 맞아야 되겠죠?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습니다. 마침 이흰 공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이렇게 갈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12시 방향 원팁 정도 주고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정면을 맞히진 못했지만 비슷했죠? 자, 이런 식으로 암기 사항 없이 이치를 깨우치는 것만으로 정확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이론과 실제가 다른데 한 가지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회전 없이 무회전으로 정사각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놓으면
회전이 없으니까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는 근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지 않을 것이냐,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가지 않고 이 빨간 공을 맞추지 못하고 여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쳐보겠습니다. 회전 없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향해서 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흰 공이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고 쿠션에 맞고 이쪽으로 올때 이렇게 와야 되겠지만 이흰 공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굴러온 회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굴러온 회전에 의해서 점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구대 바닥에서 움직이는 공의 운동은, 궤적은 내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데,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이치를 알고 다른 사람보다 정확하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을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이다. 그러므로 회전을 주지 않고 친다면 입사각과 나오는 반사각이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배치에서 회전 없이 흰 공으로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 정도를 맞춰서 이렇게 보내놓으면 득점이 될 것이다 라고 유추해 낼수 있는 그런 계산 능력이 도형을 이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회전이 없다. 무회전이다. 무회전의 특성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그러므로 일단 어떠한 배치가 나타났다고 하면 무회전을 이용해서, 즉 입사각과 반사각을 이용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회전을 사용한다면 이런 배치에서 내가 오른쪽 회전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회전으로 여기를 보내야 되겠지만 회전을 사용한다면 무회전보다 조금 얇게 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팁 정도의 회전을 사용한다. 그러면 뭐 여기는 아닐 것 같고 요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유추를 해서 좀더 확률 높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형의 대칭을 이용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자, 왜 이게 대칭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똑같은 배치인데 빨간 공이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배치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배치를 득점할 때 어떤 생각으로 계산을 하면 좋으냐 하면, 자, 지금 이 빨간 공과 이 빨간 공, 흰 공의 위치를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옆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쿠션이 이쪽에 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빨간 공을 맞힌다는 것은 여기가 쿠션인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에 있는 빨간 공을 맞히는 것과, 그러니까 흰 공으로 빨간 공을 쳐서 이 빨간 공을 맞히는 것과 같은 계산입니다. 왜냐? 무회전으로 친다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빨간 공의 대칭점에다 빨간 공을 놓고 그 빨간 공, 이 빨간 공을 향해서 흰 공을 보내면 맞을 텐데 이것은 쿠션에 맞고 반사되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원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있는 배치는 여기에 있는 빨간 공과 쿠션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 빨간 공을 맞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것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대칭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다시 원래 자리대로 이렇게 배치를 두고 빨간 공과 쿠션과의 거리만큼 떨어진 흰 공을 맞춰서 이 공을 이곳을 향해서 보내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무회전이기 때문에 같으므로 득점이 될 것이다. 이 이치로 공을 쳐서 득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정통으로 맞진 않았지만 이러한 계산법으로 쳤기 때문에 큰 실수 없이 득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치는 것을 대칭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암기 사항 없이 도형과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득점하는 아주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드린 것이고요. 이게 의외로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넣어치기를 할 때도 쓸 수 있고 원쿠션을 이용해서 걸어치기를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응용 연습으로서 똑같은 처음에 있던 배치인데 무회전으로 쳐서 여기 보내면 맞겠죠. 그런데 공이 꼭 이렇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도형과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득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흰 공의 위치를 변화를 주면서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의 위치 이렇게 흰 공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라고 이 예제를 드렸는데 왜 이런 연습이 필요하냐면 이 위치에 흰 공이 있을 때와 이 1번의 위치에 흰 공이 있을 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위치에 있을 때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야 할 텐데 흰 공이 이렇게 빨간 공과 첫 번째 쿠션인 장 쿠션에 대해서 흰 공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와 있을 경우에는 당점을 어디에 두고 치느냐, 속도를 얼마나 빠르고 느리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 흰 공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치면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2분의 1을 쳤을 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빠른 속도로 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속도와 당점에 따라서 변화가 심합니다. 그리고 2번의 위치에 흰 공이 있다. 즉, 장 쿠션에 대한 수직이 이것인데, 이것보다도 한참 내려와 있을 경우, 이럴 때는 더욱 속도와 당점에 따라서 흰 공의 장 쿠션을 맞고 반사되어 오는 그 궤적이 더욱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공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 공과 일목적구인 빨간 공이 어떻게 서 있느냐, 그리고 첫 번째 쿠션에 들어가는 입사각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매우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